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의 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아,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육수 쭉쭉 뽑고 있습니다. 좀 너무 더워서 저희가 일부러 약간 좀 해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냐면 7시 44분이에요. 7시 44분입니다. 해가 지게 생겼습니다. 저 오늘 NG 내면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잔소리 말고 잡소리 말고. 일단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몬미, 이게 뭐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가고 배우가 뭐 작품 제목 따라간다고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올 길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물은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을 뽑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수원 FC의 승자, 왜냐면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수원 FC의 정말 놀라운 경기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원 FC의 승리를 예측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건 김진호님이에요. 김진호님 왜 뽑았냐면 제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MSG 워너비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축 승부의 축도 한번 이렇게 숟가락 쓱 얹어볼까 싶어서, 그 옛날 SG 워너비의 이 김진호님께서는 저희 오축 승부의 측 댓글창 보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꼭 이 무더운 여름 이 몰드로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달아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살이 빠졌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제가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이 덥긴 덥다는 거, 그래서 제 몸에도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안 궁금해. 혹시 압니까? 댓글에 나온 것처럼 싸이가 저한테 와서 몸무게 유지법 이런 거 배울지. 아, 그리고 오축 외전, 오혜원 대 오노코, 오노코 대 오혜원, 굉장히 화제의 코너죠. 야, 오노코님 수원FC 승리를 맞추셨어요. 그죠? 거기다가 라스의 맹활약도 예고를 하셨고, 오노코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라스가 21라운드에 그렇게 터졌나 보다. 진짜 와, 라스 아 대박입니다. 제가 라스 잘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슥슥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오노코님께서 강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장문의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시즌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이렇게 탁 말씀드리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 팬분들께서는 실망하지 마시고 시즌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나면 올 시즌에 확인했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걸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진자 이슈로 연기된 한 경기 제외하고 하나원큐 K리그1 2021 22라운드 5경기 승부의 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축 승부의 측이 주목하는 경기는 바로 서울과 울산의 대결입니다. 아, 울산은 지난 21라운드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물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다녀온 뭐 후폭풍도 있고, 하지만 저는 분명 기대 이하였어요.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이라면 분명 그보다는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뭐 요즘 보면 저희들 다 예방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난 경기 패배는 아주 큰 대패는 울산에게 좋은 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지난 경기에서 동기부여에서 앞서면서 포항을 꺾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전력 면에서는 울산이 서울보다는 한 수 앞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울산은 사실 이 경기까지 승리하지 못한다면 2위 전북보다 3경기를 더 치는데도 불구하고 승점 차가 4점 이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 수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의 이번 주 22라운드 울산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경기라는 거죠. 서울로선 부진했던, 정말 극심하게 부진했던 전반기와 달라진 모습을 홈팬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주 울산과의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소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울산의 경기, 전 울산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인천의 대결입니다. 제주는 지난 강원전에서 승점 2점을 잃었습니다. 먼저 두 골 넣고 홈에서 승리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정말 경기 막판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두 골을 연달아 허용했죠.
그러면서 무승부. 이건 뭐 그냥 진 거나 다름없는 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만나는 상대는 하필이면 또 인천입니다. 만만했던 예전의 인천이 아니에요. 올 시즌의 인천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인천을 버티게 하는 이 베테랑의 힘까지 더해지면서 인천은 적어도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팀 모두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뭐 최전방 자원들이 여전히 활약하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저는 간만에 이번 주 이 두 팀의 경기에서 무승부 카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제주가 이상하게 도깨비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의 승리도 아니고 두 팀의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구와 포항의 대결입니다. 대구 역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다녀온 후폭풍이 정말 큽니다. 도쿄올림픽의 미드필더 정승원, 또 수비수 정태욱, 또 김재우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차출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선수들의 빈자리를 대신할 선수들의 가능성, 기량을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대구가 정말 잘 나갔던 상황, 좋은 상황일 때보다는 조금 아쉬움은 있다. 그래도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로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로선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노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하필이면 포항이네요. 포항이 과연 지난 서울 패배를 비롯해서 최근에 뭐랄까요, 이 패배감? 패배감이 가장 좋은 단어일 것 같아요. 이 최근의 패배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전 김기동 감독의 머리가 아주 터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단 규모가 크지 않은 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은 올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김기동 감독의 어려움, 또 선수들의 어려움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대구와 포항의 이번 주 경기, 포항보다는 대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강원과 수원의 대결입니다. 잘 나갔던 수원인데요. 후반기 참 출발이 삐그덕되고 있습니다. 분명 앞선 수원FC와의 경기, 그리고 인천 경기, 다 수원이 앞서는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치르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연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위 전북, 4위 대구와 승점은 같은데 소화한 경기 수가 수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연패까지 빠지게 된다면 순위 하락은 불보듯 뻔하게 된 상황이에요. 수원은 올 시즌 연패에 딱 두 번입니다. 이번에 4경기 연속 패배를 하게 된다면 하반기 빡빡한 일정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우려도 됩니다. 강원은 팀 상황이 저는 K리그1에서 최근 가장 좋지 않은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주전에서 보여줬듯이 분명 강원은 힘은 있는 팀이에요.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고 승점을 얻을 수 있는 팀입니다. 비록 이 경기 적지에서 열리긴 합니다만 수원이 강원에 한 골을 내주더라도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힘, 무엇보다 젊은 피라고 봤습니다. 무더위 속에 젊은 피를 앞서서 더 많은 움직임으로 강원 원정에서 수원이 승리할 거다. 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수원 승 찍지 말라고. 하필 상대가 강원이에요. 저 강원입니다. 강원 포항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기들이 오기 시작했어. 큰일 났다. 마지막 경기는 광주와 성남의 대결입니다. 성남은 팀 내 확진자가 아주 다수 발생하면서 리그를 재개하더라도 당장 100%의 전력을 다 보여주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권경원, 여성혜, 정석화 이렇게 공수에서 좀 힘이 될 만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건 긍정적인데요. 전 이 경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요, 지난 20라운드 강원전에서 오랜만에 아주 승리를 맛본 광주가 임대생 조나탄 효과까지 더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물론 지난 경기에서 3명이 릴레이 골까지 넣으면서 광주 아주 분위기가 좋거든요. 실전 감각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성남이라는 점에서 광주로서는 연승, 더 나아가서 반등까지도 노려볼 만한 경기, 이 경기, 이번 주 성남전이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해가 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저의 지금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참여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아, 모기. 오늘의 축구 유튜브 방문하셔서 댓글창에 제가 예상한 다섯 경기를 여러분 똑같이 예측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춘 분들에게 저희가 오축 승부 예측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축구공 얼음 몰드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축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23라운드 승부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3라운드 하기 전에 주중에 3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들은 앞서 미뤄진 경기들이거든요. 그 경기들은 오늘의 축구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무더위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